내일은 위드 코로나라서 24시간인데 모텔까지 가서 술을 뭐하러 먹어. 모텔이 편해. 어, 거기서 그냥 바스만 입고 술 먹을래. 이런 애들끼리 사귀어야 돼. 이런 애들끼리. 형 나 10년지기 남사친이랑 형 유튜브 보면서 친구 사이 있다고 그랬는데 둘이 연애 시작함. 형 말이 맞아. 남녀 사이 친구 없었어. 그지? 이왕 그렇게 된 거 잘 사겨라. 저게 정상이야 사실. 남사친이니 여사친이니 애초에 나누는 거부터가 애초에 웃겨. 친구면 친구지 씨. 애초에 다르게 보는 거야. 맞아, 나도 작년에 만난 남사친이랑 올해 4월 달에 사귀었잖아. 작년에 만난 남사친? 그 정도면 그냥 형 내 친구가 내가 짝사랑했던 여자랑 친하게 지내는데 이거 손절각임. 왜? 내가 먼저 좋아했는데 왜 너가 좋아해? 너가 가져 그럴 거면 좋아해. 너가 고백해서 너 걸로 만들어. 고백하고 키갈해? 키갈은 좀 상부상 아직 시기상조. 친구 남친이 여사친이랑 코로나 때문에 모텔에서 술 마셨는데 이거 가능해? 그게 가능하냐고. 야야야, 또 발작 버튼 눌렸다. 아니 이상한 소리를 하잖아요. 모텔에서 술을 왜 처먹어? 친구랑 모텔에서 술 먹는 사람 봤어 너? 그게 말이 되냐고. 말이 안 되잖아. 코로나 때문에 10시에 문 다 닫혔었대. 아니 그럼 집에 가는 게 정상인지 모텔 가서 술 처먹는 게 정상이냐고. 만에 하나 진짜 술만 먹고 나왔어 모텔에서 친구랑. 야, 그것도 같아 그냥.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라고. 모텔에라도 가가지고 둘이 술 처먹고 오겠다는 그 알코올 중독자 마인드가 존나 그것부터 마음에 안 듦. 야, 오늘 한번 조져봐. 몇 시야? 9시 58분이요. 야, 이거 끝났네? 여기 경기도예요? 충청도예요? 아, 여기 경기도 안성시야. 아쉽게도 경기도임. 거기서 좀만 아래로 내려서 천안에서 먹었으면 충청도인데. 에이, 여기 경기도요. 그래서 근데 아줌마는 충청도 말을 쓰시지. 야, 가자 집에. 가자 집에. 갈 때가 됐어? 해가지고 둘이 나왔어. 좀 아쉬운데 우리 모텔 가서 술을 고? 집에 가는 게 정상이야. 집에 가서 먹거나 차라리. 뭔 모텔이야 모텔은. 대실비로 술 사는 게 낫지 않냐. 그래, 대실비로 술 사는 게 낫지 않냐? 상식적으로? 아니 밤 10시 이후에 가게 문 다 닫혔대. 사서 어디서 마셔. 어? 그렇다 쳐도 차라리 집이지 모텔 가서 먹을 생각을 나는 이해가 안 가네. 나 집도 이해 안 가 나는. 내 여자친구가 술을 더 먹고 싶은데 그 남사친이랑 더 먹으려고 그 걔네 집까지 찾아가서 거기서 술 먹는 것도 이해 안 가 나는. 애초에 근데 내 여자친구가 걔네 둘이 술을 못 먹었어. 남사친이 아쉬운데 테러. 이러면 바로 내가 너랑 테를 외가 야발로마 소리 나올. 그걸 거절해야 돼. 한쪽은 생각할 수 있음. 왜냐? 남사친 여사친은 분명 X발 한 명은 좋아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 관계가 유지되는 거임. 좋아하는 거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호감을 갖고 있어 X발. 내가 진짜 돈 걸 수 있어. 가자고 하면은 적어도 X발 남친 있는 애는 미친 소리 하지 말라고 하면서 아구창 때리든지 명치에다 칼을 꽂든지 해야지. 그걸 따라가고 앉아있네. 걔네들끼리 사귀어야 된다니까? 자기야, 나 오늘 남사친이랑 오늘 술 마실 건데 없나? 아, 10시 되면 문을 다 닫네? 11월 1일부터는 우리가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 때문에 24시간 여는 데도 있잖아. 그럼 모텔을 못 가니까 오늘 가야 걔랑 모텔 가서 술 먹을 수 있거든? 모텔 가서 술 좀 먹고 걔 괜찮아? 응? 어, 아, 갔다 와. 어, 우리도 그렇게 만났잖아. 나도 내일 가. 자기야, 내일은 위드 코로나라서 24시간인데 모텔까지 가서 술을 뭐하러 먹어? 모텔이 편해. 어, 거기서 그냥 바스만 입고 술 먹을래. 이런 애들끼리 사귀어야 돼, 이런 애들끼리. 그러면 주구들끼리는 동의하겠지? 어. 아무튼간에 그래가지고 이제 누나 와가지고 이슬 누나가 막 얘기하다가 나 너 영상 그거 봤어. 남사친 여사친 없다고 막 개지랄하던데? 그럼 너 나랑은 뭐야? 너랑 나랑 여사친 남사친 관계 아니야? 나랑 변대생이래 씨. 공대생 변승주랑 존나 얘기했지. 누님 그게 아닙니다. 남자 사람 친구가 아예 없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 선을 넘는 새끼들이 있다고. 빨리 술 마셔야 된다고 모텔 가서 술 처먹자고 얘기하는 걔네들, 그게 문제야 씨발. 아, 그래서 이슬 누나한테 그거 엄청 설파했어. 친구 관계를 아예 부정하는 게 아니라니까. 나 처음부터 이렇게 민감했을 것 같아? 아니야, 남사친이 사준 신발이 더 이뻐서 그 신발만 신고 다니겠다는. 내가 사준 신발도 있는데 씨발아. 그럼 그거 사달라고 하던가 씨발텔 레스모아 가가지고 지 남사친 사준 그게 이쁘다고 남자친구가 사준 신발 씨발 아직도 택도 안 됐어 씨발. 택도 안 발바구처럼 그거 안 신지도 않고 남사친이 사준 아디다스 씨발 그거만 신는 게 그게 씨발 정신머리가 제대로 박혀있는 기집애냐고. 나 같으면 씨발 사준 그 정성을 생각해서도 일주일에 한 번은 신고 오겠다 화요일마다 씨발. 매주 화요일 경험당 아니고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전 남친이 사준 거 신고 입고 다니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난 다 버려. 다 불태워. 본가 가가지고 씨. 존나 비싸. 막 디올 나이키 씨. 하이 1,000만 원짜리 신발이야. 아, 그럼 좀 고민해봄. 그거 아니잖아. 끼켜봐요 씨. OST인데 씨. 어. 나는 약간 남사친 여사친 쪽에서 막혀있잖아. 건영이는 이상한 데서 막혀있어. 예를 들면 뭐냐면 사귄 지 5년이 넘었는데 방구를 못 껴요. 걔가 진짜 가스라이팅이야. 그러니까 애초에 연인 자체가 내가 나랑 사귀는 거 아니면 거의 보통은 맞춰가는 단계를 거치
치잖아. 좋아하는 거 해주는 건 존나 쉬워. 꽃 받는 거 좋아하면 꽃 사다 주면 되는 거고, 샤넬 좋아하면은 그냥 이제 헤어지면 되는 거고, 좋아하는 거 해주는 거는 생각보다 쉽거든요. 싫어하는 걸 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해. 그러면은 싫어하는 걸 하지 않아 주기 위해서는 내가 하고 있던 것과는 다른 일들을 하게 될 거야. 그거를 하게 되는 거를 요즘은 다 가스라이팅이라고 지랄해 버리니까 문제가 되는군. 건영이는 약간 다른 류. 이게 얘는 진짜 가스라이팅. 걔는 어느 수준이냐면, 야 아우 야 방구 끼지 마, 나 그런 거 진짜 싫어해. 이게 아니라 넌 방구를 안 껴. 나는 뭐 한 1-2년 사귀면은 뭐 1-2년도 아니야 사실. 얘가 먼저 노면 그냥 그다음 풀이 좋은 신호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내 앞에서 방구를 뽕 끼면은 그 정도로 내가 편해졌구나. 근데 막 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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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는 조금 그래. 이렇게 소음기 이렇게 껴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푸슈슈슈 이거 푸슈슈까지는 당연히 귀엽잖아. 여자친구가 이제 방구 끼는데 갑자기 어 방구 나온다 크르캬캬 다시 뱅뱅 이러면은 좀 그렇지. 건영이 좀 심해 그게.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걔는 그것만 안 돼. 진짜 거의 포켓몬 슬리퍼급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넌 끼지 않아. 트름도 안 하냐. 그런 걸 아예 못해요. 트름, 방구, 몸에서 이제 날숨 제외하고 다른 것도 저는 절대 나와서는 안 돼. 그리고 자기도 여자친구 앞에서 안 해. 난 방구 끼는 내 모습 자체가 부끄러워서 뽕 끼고 오빠네 방구 소리 들었으니까 헤어져 해본 적 있음. 그게 뭐야. 그러면 넌 그 오빠를 많이 사랑하지 않았던 거야. 나는 근데 내 여자친구는 진짜 헤어짐. 헤어지자는 말을 저렇게 함부로 한다? 어차피 헤어질 사이야. 빨리 헤어지고 다른 사람 만나는 게 나아. 시간 아까움. 그래서 난 절대 안 하는데. 저도. 그래서 다 차였어요. 헤어지자는 말 해픈 사람 개 정털림. 헤어지자는 말 해픈 사람을 못 만나봤어. 헤어지자고 할 때 끝났기 때문에 아 뭐야 나 이거 하면 오빠랑 헤어질 거야? 그럼 오케이 헤어지자. 그날 바로 명동 대성당 앞에서 만나도 그대로 바로 헤어져. 헤어지자는 말은 애초에 조율을 하거나 그런 류의 얘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조율의 용도로 하는 순간부터 헤어짐이라는 인지를 잡고 협박을 하는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헤어지자는 말은 버티다 끝났을 때 헤어지자고 얘기하는 거야. 잡아 주길 바래 존나, 존나. 자기를 너무 좋아해서 부담스럽다고 헤어지자는 건 그런 애들 있어. 나도 옛날에 그랬었는데 한 1000년에쯤에 그랬었던 것 같은데 존나 좋아해. 근데 나를 좋아한다 그러면 싫어져. 근데 걔가 다른 애를 좋아한다? 더 싫어. 씨발. 그때부터 이제 지옥 시작이야. 혼자 그냥 중학생인데 술 처먹고 막. 그게 자존감이 낮으면 그래요. 자존감 낮은 백미 상상이 안 되네. 그 왜 그때 자존감 그렇게 낮지 않았던 것 같아. 왜냐면 나 그때 개그신동으로 약간 이름 날릴 텐데 끝발 좀 있을 텐데 이상하다. 근데 어느 순간 막 고등학생 넘어오고 나서 한 대학 숙교 돼서부터는 내가 좋아하는 애가 나 좋아하면 이제 바로 그냥 백덤블링 으로 집 가고 바로 키갈 갈기지. 근데 여러분들 바로 키갈 하면 안 됩니다. 범죄예요. 딱 가다가 한번 멈췄다가 눈 살짝 보고 황홀경에 차 있다 바로고 우주 왕복성 도킹할 때처럼 가도 돼. 그렇게 가도 돼. 정 개떨어진다고. 어차피 눈 감고 있어. 눈빛을 봤는데 눈을 감고 있다거나 느낌이 딱 오잖아. 그 정도의 눈치도 없으면 아마 그 정도까지 못 갔을 거야. 어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걸 어떻게 알지 모르는 애는 거기까지 못 가보네. 어차피 그 고민할 필요 없어. 알 쳤는데 애가 이러고 있다. 그렇게 집까지 가야 돼. 접근했다. 나라는 운석 충돌 직전이다. 된다 싶으면은 바로 그냥 타스 출발. 안 된다 싶으면 여기서 이제 브루스 윌리스가 얘기해. 딸아이를 잘 부탁하네. 다 눌러서 이 운석 박살 나는 거야 그냥. 빠져야 돼. 대장 안 돼요 대장. 딸아이를 잘 부탁하네. 그 딸 존나 이쁜데. 반지회장 엘프거든. 야 어떻게 그렇게 태어나냐 씨발. 말도 안 돼. 지금은 나이가 좀 드셨습니다. 마흔 몇 살이더라. 확실히 약간 서양 분들이 이게 약간 훅 가는 게 있더라고. 그 뭐라고 하죠? 그 에피타이저? 배우들의 그 필모그래피. 그래 그거. 그 필모 거시기 나오다가 갑자기 훅 갈 때가 있어. 여기까지 딸 역할이다가 2년 뒤에 엄마 역할 약간 이런 느낌이야. 아무튼 여러분들은 건강한 연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한 사람 만나지 마시고요.